안녕하세요. 식물생태계 임영주입니다. 다육이에게 물을 주고 난 후에 잎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반드시 잎에 있는 물을 털어주셔야 되는데, 잎에 고여 있는 물을 털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이 허원시아 다육에 분무기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우시아 다육에게 분무기로 물을 주었는데요.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을 준 하우시아 다육들을 보게 되면 잎 중앙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잎 중앙에 아니면 잎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고여있는 물로 인해서 생장점이 물러 죽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고금처럼 잎들이 모두 물르고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 상해서 물러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이 정고금 다육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모두 말라, 아니, 시들어서 물러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. 보여드린 것처럼 다육이를 에게 물을 주시고 난 후에 잎에 고여있는 물을 털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장점이 모두 물러 죽어서 다육이가 죽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오늘 다육이에게 물을 주고 난 후에 잎에 고여 있는 물을 털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